지금 보시는 게 보트 어택 데모고요. 프로젝트를 여신 다음에 SS 안에 신제 데모 아일랜드 신을 여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ULP를 이용해서 렌더링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이 퀄리티 그대로, 거의 그대로 모바일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물 표현 같은 경우가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모바일로 빌드하게 되면, 모바일로 띄우게 되면, 뭐, 퀄리티 조정하는 거는 LOD 바이어스라든가, 그림자 퀄리티라든가, 그런 거 정도밖에 조절을 안 하는데, 물 표현은 그냥 그대로 모바일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물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워터 레벨의 워터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면은 뭐 없어요. 인스펙터에 보시면 뭐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 렌더링 할 때는 메시 필터라든가, 아니면 뭐 머티리얼라든가, 뭐 예시 렌더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보면 이 워터 스크립트 꼴랑 하나 있고, 저는 뭔가 있어야 될 법한 그런 렌더러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이 데모에서 물 표현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잡 시스템을 통해서 버텍스의 움직임을 처리하고, 그리고 스크립터를 렌더 피처라고 해가지고 렌더 패스 같은 걸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SRP를 직접 이용해서 커스텀하게 렌더링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쉐이더 같은 부분은 쉐이더 그래프가 아니고 HLSL로 제작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렌더러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하게 물 표현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에서는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오디오 음질이 갑자기 훅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오프닝 찍고 이제 본편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크리가 터져가지고 자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방송실이 아니고 본편은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오디오 음질이 썩 훌륭하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창을 맥시마이즈해서 설명을 진행 계속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물같이, 특히 바닷물 같은 경우는 바닷물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바닷물은 이렇게 물결이 치죠. 이렇게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냅니다. 글씨를 좀 못쓴데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면에 구름도 반사되고 바위의 형상도 반사되고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반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수면이 비치는데 이게 뭔가 상이 왜곡되면서 울렁거리면서 굴절이 일어나죠. 리프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이 비칠 때는 이런 상이 왜곡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면의 이런 울렁임, 수면의 울렁임이 이렇게 바닥에 투과돼서 이런 식으로 울렁임이 비치게 되죠. 이런 바닥에 이런 커스틱 현상이 일어납니다. 커스틱. 사실 그래서 보시면 멀리 있는 거는 반사가 일어나고 가까이 있는 거는 굴절, 커스틱 이런 증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거는 카메라 각도, 그러니까 즉 시선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이걸 쭉 이걸 수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거, 이 가까이를 볼 때는 이렇게 빛이 투과되면서 굴절이 일어나고요.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서 모양이 여기 상이 맺히면서 이때는 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선의 입사각이 크게 되면은 굴절이 일어나고,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고, 입사각이 작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프레넬 효과라고 합니다. 프레넬? 이런 프레넬 효과에 의해서 반사가 될 건지, 굴절이 일어날 건지, 그런 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바다 보시면, 일단 하늘 먼저 볼까요? 하늘은 파랗잖아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라고, 이런 식으로 색이 하늘색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하늘이 파란 거는 하늘에는 파란색을, 요 하늘색을 산란시킨 입자가 많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바다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아니고 푸른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바다가 푸른색을 띠게 된건 사실 요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면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바다는 산란이 일어납니다.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면이 별로 안 깊을 때는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먼 바다, 그러니까 수면이 지금 각도가 얇아서 그런데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깊은 바다를 보통 심해를 볼 때는 심해 바다는 어둡잖아요. 빛이 한 저 먼 바다, 깊은 바다에서는 빛이 흡수가 되면서 빛이 산란보다는 흡수가 일어나면서 바다의 색이 어둡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흡수, 업소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다를 표현할 때는 반사, 물절, 커스틱, 프레넬 효과, 그리고 이런 스케터링, 그리고 흡수 효과, 이런 많은 현상들이 어우러지면서 아 이걸 바다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이 프로젝트에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